그 말려갖고 해먹는 거 묵나물이라 하잖아. 묵나물. 오우, 흔해 엄청. 너무 좋아. 오! 정말 후다닥이니 정신없습니다요. 별그림이 좋지 뭐. 우리밥에는 맵쌀하고 어? 찹쌀이 이렇게 좀 들어가주면 아주 안녕. 아이고 먹는 거지.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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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안녕. 아이고 고생하네. 저쪽에 앉으셔. 식사하셔야지. 아이고 한잔 드셔야지. 잘 나네. 수주 좀 담백하고 맛있네. 네, 자 한잔 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 야야 수술한다고 고생하고 또 옆에서 말해준다고 힘들다. 자. 뭐 재미나게 갔다 왔지. 아이고 집사람이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. 그러게 형이 계속 전화 오고. 맛있네. 서울까지 안 되는 거. 안 되는 것도 다 돼, 거기는. 천천히. 그건 안 되는 것도 다 돼. 서울 음식이 얼마나 돼. 있어, 있어.
병원 가야지 저 아픈 사람밖에 없고. 그래. 그렇지. 천지지 뭐. 맨 아픈 사람이지 뭐. 괜히 일단 전질 많이 뭐 한 들통 끼려나. 노루진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. 그리고 이 사람은 몸이 좀 특수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데서는 잘 못하지. 마취하는데 의사 쌤 세 명 붙었죠. 전진 마취? 왜 그러냐면 척추 마취 다 검사하니까 이게 척추가 벌어진 곳이 있어야지 늦는데 다 굳었잖아 뼈가. 그래갖고 의사들이 쉬운 수술이 아니라 했다니까.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다 했다니까. 이것도 배추 우리 심어가 이건 샀지만 이거 겉절이 하는 거 배추 효과가. 근데 이거 어제 담았는데 이게 조금 쌉쌀하더라 열무가. 아 열무? 그냥 괜찮더라. 배추는 야구 살코기는 놔주고 알살 당신 먹고 뼈기 있는 것도 놔줘. 뜯어먹는 거 놔줘하니까. 나는 이거 있잖아요 발려먹는 거. 예. 족발 같은 것도 있잖아 단족발. 그래서 요거 잘 드시나 봐. 뜯어먹는 거 있잖아. 뜯어먹는 거. 그런 거 좋아하지 살코기 있는 거는 안 좋아해. 아니 남자들이 귀찮아서 싫어하거든. 틀려. 닭고기도 그러니까. 뼈 있는 쪽에만 먹지 나는 살코기는 아예 안 먹어. 살코기 그건 우리 강아지 다 좋아. 근데 고모부하고 시간 났을 때 맨발 걷기를 좀 해보셔요. 우리 친구도 디스크 수술을 엄청 심하게 했거든. 맨발로 걷기 좋다 하지. 근데 걔 맨날 다리가 저려서 야가 막 잠을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지금 한 4개월째 하는데 다리 저린 게 없어서 야가 살 것 같대요. 싹 사라지더래. 아, 맞추 신경 안 먹고 그래. 아, 맞아. 깻잎도 맛들은. 금방 했는데도 맛있어. 아 음식을 그 진짜 뭐 못하시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. 빵 멋지게 만들었어 형님. 지아바타 빵 애들 좀 갖다 줘요. 아니 그래 아직 그 빵 어, 그 무슨 피자도 만들더만. 피자 그런 거 고구마 옆에로 맞아. 빵 만드는 기계를 100만 원으로 샀다. 5분 샀잖아. 5분 저 영어 5분이야. 응. 저 이탈리아 거 스매그. 와 삼성병원 가니까 지하 빵집, 1층 빵집. 거기 뭐만 갖다 놔도 다 나간다. 동나버려 형님. 뭐만 갖다 놔도 다 나간다. 근데 신세계백화점도 그런 거 아니야? 막 유동인구가 많잖아. 유동인구가 많지. 나 깜짝 놀랐고. 아니 뭔 사람들이 이렇게. 우리는 빵을 생전에 안 사 먹는다. 반찬이 뚫기만 하면. 아, 그래 그 반찬 가게는 없더라마는. 반찬은 그냥 여기 해갖고 포장 딱 해서 갖다 놓으면 금방 다 나. 그리고 거기 CU 편의점 있잖아 형님. 아침에 새벽에 뭐 삼각김밥하고 그냥 김밥하고 비비고 다 비비고야. 비비고 뭐 볶음김치 이런 거 있잖아. 저녁에 가면 바동나서 없어 없어. 사지도 못해. 못 사. 그래 우리가 알았지야. 사람이 많아야 되는구나. 이제 그런 자리는 못 들어온다니까. 맛없어. 왜 그러냐면 이제 병원 반찬이 우리도 입이 안 맞거든.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그냥 먹는 거지 뭐. 네. 그러니까. 입이 안 맞거든. 우리 밥은 또 많이 줘요 삼성병원이. 그래 우리 둘이 그냥 따로 안 시키고 그 밥 나눠 먹고. 그래서 삼성은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이 그렇게 잘 나올 거야. 그리고 병원 밑에 식당 얼마나 많 다 있으니까 그 밑에. 식당 중식집. 근데 아프면 다 먹 있는 맛 때문에 다 사 먹는. 중식집도 있잖아. 제대로 하는 중식이 아니고 왜 간이 우동 하듯이. 그래. 아 그래 거기서 짬뽕을 한 그릇 먹었는데 막 이만큼 해놓고 다 물러 빠진 거 그냥 부어주고 이런 거. 그래도 먹지? 응. 그게 뭐냐면 체인이니까 다 올 거야 아마 그게. 소스도 오고 다. 다 오고. 어, 이거 면만 휴게소처럼 면만 삶아갖고 올려주는 거지. 이 국물이 보여야 돼요. 그래 나 먹자. 그게 천천히 나와.